네. 시작! 택견은 보호구가 없기 때문에 몸통을 가격하면 반칙이고요. 그렇지. 할 수 있어. 하체를 공격하거나. 우리 국민대는 첫 번째 선수입니다. 그러나면 이제 또 우리 대전의 차영수 선수가 계속 이긴다면 또 이제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란 택견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. 오늘 이제 제가 전역하고 오랜만에 하는 경기였는데 부담도 많이 됐지만 첫 승 거두고 나니까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훈련 배틀이 영상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다른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제 그 개별 선수로 다른 선수를 내는 맞춤형 전략이 좀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. 저희 이번에 주장으로 제가 났는데 운동 시간 없는 시간 다 틈틈이 내서 운동 도와줘서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남은 경기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 번째 배틀 국민대학교 미래대 대전본부 유성전수관의 경기를 보셨습니다. 아, 양 팀 다 뭐 이렇게 두드러진 선수 없이 이제 경기를 임했는데요. 국민대학교에서도 다른 선수들은 전부 이제 경험이 별로 없는 선수들인데 박훈범 선수만 이제 경험이 좀 많은 선수죠. 그리고 지금 이 대전 선수들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육 조건도 괜찮고 한번 해볼 만한 경기였어요.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아주 굉장히 백중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 박훈범 선수 생각보다 대단히 노련했죠. 박훈범 선수가 오늘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. 오늘의 이 대전본부전수관은 정승환 차영석 선수 특히 이제 이 정승환 선수도 그렇고 차영석 선수도 그렇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었는데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. 아, 저 비록 오늘 대전본부전수관이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뭐 아직 이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 조건도 좋고 기술도 그렇게 떨어진 선수들이 아니니까 다음 경기 기대해 볼만 하고요. 어쨌든 오늘 이 세 번째 배틀은 역시 박훈범이다. 그리고 박훈범 선수가 이게 지금 중량급 경기인데요. 한 75kg가 넘는지 그건 뭐 중량급은 이제 그건 상관 안 하고 하는 거니까 하는데 하여튼 체격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로 대전본부 선수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박구범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3배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